일반 시민으로서 이름은 김광훈이고요. 나이는 47세이고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현재 직업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접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이고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것은 100% 부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4.15 부정선거는 4.15 작년에 있었던 4.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라는 인식이 그냥 거짓된 언론을 가지고 4.15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라고 생각을 거의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해하고 그런 일들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여야가 참여하고 대립하고 있지만 여당은 180석을 차지한 후로 자기 멋대로 하고 있고요. 야당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당에게 오히려 끌려가는 모습이 있고 제 판단대로는 김종인 지금 대표가 야당에 들어가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트로이 목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당, 야당 모두 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고 짐만 되는 존재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은 많은 분들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냥 언론에 거짓된 보도들만을 믿고서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한다든지 조사를 해본다든지 연구를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이 그런 관심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되어오도록 이 4.15 부정선거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바꾸려든지 아니면 자기 의견을 피력하려든지 이런 조치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고요. 저라도 이렇게 나와서 이 대한민국이 점점 공산화되는 길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 또한 제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시가 이 대한민국의 수도이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상징으로 비춰지는 이곳인데 이곳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한민국 수도 이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이 찐빵이라는 곳이 이 동성애자를 생산하는 데 아주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 잘못된 교육을 가르쳐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반드시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이 서울이 이 동성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또한 대한민국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완전히 변화되어야지만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첫 번째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 좌파 세력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교육이나 인식들을 깨끗이 청산해내고 서울시와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앞으로 있을 이런 모든 선거들에 있어서 절대로 부정선거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2021 나도 시장 후보다. 나도 시장 후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cleanvoting.kr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